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실제했던 이야기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잘 전달되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 채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에서 소민 PD 역할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영화 처음 보는 분 계신가요? 오, 많이들 처음 보시는데 마음에 드시면 2차, 3차, 여러 차, N차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드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선택에 후회 없으실 거라고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가시고요. 이제 선수단 분들의 인사가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영화관이라서 조금씩 텐션이 떨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크게 응원해 주시면 그 응원에 힘입어서 마지막 무대 인사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역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저희 작품 아주 건강하고 유쾌한 작품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얻어가시고 이렇게 자리에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림 재미와 감동 모두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이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가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드림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됐죠? 하나, 둘, 셋. 드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림의 왕 영진혁의 홍만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하게 즐겨주시고 또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국 역할의 허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진짜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왔습니까? 기억을 남기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고 진짜 너무 행복한 기억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이 기록도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 스코어에 많은 힘이 되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앵글키퍼 역할의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기록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들을 만난 오늘을 기억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도 오고 이게 부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드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림에서 환경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2시간 정도 충분히 즐기시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저희 드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쓴 의미로 소리 한번 크게 나까지 꼬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자, 드림 응원하는 의미로 소리 한번 크게 질러 주세요.